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해커스에서 마련한 릴레이 특강이거든요. 이 릴레이 특강의 특징은 이제 초심자, 그러니까 새롭게 공무원 시장에서 진입하신 여러분들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이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듣도록 하세요.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한테 사회를 설명해 드릴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택한 과목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 경향을 알아야만 여러분은 공부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시행처별로 여러분 어떤 단원들에서 어떤 문항이 얼만큼 출제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학습 전략으로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강의하면서 제가 좀 안내해 드릴 만한 요소를 여러분 뽑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좀 자랑을 해볼게요. 이게 좀 민망한데요, 좀. 저희들이 강의한 것 중에 나왔던 것을 중심으로, 아, 여긴 자랑만 하는 게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이 사회 과목이구나라고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질문 답변 있으면 질문 답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양력을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건 거기 없어요, 양력은. 이렇게 저희 양력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자이 스토리를 제가 다 집필을 했었고요. 법과 정치와 사회문화를 다 초창기에서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처별로 출제 경향이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어요. 자, 일단 자기가 택한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공부 잘하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습관이에요. 자, 법과 정치가 총몇 단원 있다? 6개 단원이고, 외우기도 좋아요. 사회문화도 대단원 6개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 6개 단원에서 보통 일반, 여러분이 알면 지방, 국가, 서울시, 이렇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국가와 지방직, 그 다음에 여러분 사회복지직, 지금 여기 보신다는 분이 있는데, 이 세가, 세 시행처에서는 문항이 고정돼 있어요. 법과 정치가 몇 문항? 10문항.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5문항, 경제가 5문항, 도합 20문항, 원점수 100점 만점인데, 조정 점수가 있겠죠. 따라서 법과 정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게 바로 국가와 지방직, 사회복지직입니다. 됐죠? 그러면 열 문항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섯 단원이잖아요. 그럼 문항별 모든 문항이 골고루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단원이 특별히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찍어 보세요. 그냥 직관을 갖고. 이게 국가와 지방직과 서울시 약간 틀려요. 어차피 한 문항씩 배정되게 되면 여섯 문항은 출제될 수 있겠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국제정치 파트가 있죠? 여기서는 고정적으로 모든 시험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한 문항 꼭 배정합니다. 됐죠? 그럼 한 문항 여기 배정돼요. 여기서 두 문제 나오기 힘듭니다. 그럼 나머지 갖고 이제 문항 배정을 할 텐데,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1단원의 비중이 매우 높아요.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아직 여러분, 사회가 공무원 시장에 진입한 게 2013년입니다. 그래서 13, 14, 15. 올해까지 3개년 기출문제가 있는데, 이 3년 동안이 어떤 규칙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요. 그래도 10년 이상 되면 어떤 일정한 규칙성, 패턴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겠는데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갖고 앞으로 어떨 것이다라고 단언하기 매우 힘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어진 자료만 갖고 해석한다면 이렇게 여기 1단원 하나 배정되고 나머지가 예를 들어 국가직 같은 경우는 9문제가 배정하게 되는데 이게 편중돼 있어요. 어떤 특정 단원에서 좀 시소 같아요, 시소.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어떤 국가직이면 국가직, 지방직이면 지방직에서 2단원을 많이 나왔다. 그럼 다음 단원에서는 2단원이 줄어들고 이쪽에도 많아지고 이런 식의 시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답니다. 그냥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하기 좀 힘들겠지만 문항 수는 고정돼 있다는 게 우리가 공부하기 매우 좋은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문항 비중에 따라 공부의 양을 조정해야 되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공부해본 사람도 있고, 지금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등산을 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법과 정치를 하게 되면, 1단에서 막 헤맵니다, 이제. 초심자들이 1단에서 막 헤매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명확히 딱 떨어지는 개념을 원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인과관계 정확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왜 암기 같은 걸 하면 참 좋을 수 있는, 딱딱 떨어지는 과목이면 참 좋겠는데,
법과 정치 중에서 일단은 약간 사상적 냄새가 매우 풍겨요. 특히 여러분을 괴롭힌 게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즉 뭐야?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이고 민주주의의 이념, 형태, 발전 이런 형태를 다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초심자가 약간 일단에서 버벅거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고대와 근대, 현대까지 해가지고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국가직 같은 경우에 지난번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요. 권리 장전이 답인데 권리 청원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민주주의 역사 발전에 역사적 사건을 정확히 아는지까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상적 배경과 약간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 지금 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단원에 비해서 여기에 특징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1단원 할때뭘 배우는지 잘 모르겠다 하다가 이제 드디어 2단원 오게 되면 약간 명확해집니다. 2단원은 바로 여러분 정치 과정에서 여러분 참여를 배우는 거거든요. 여기선 전형적으로 나와요. 뭐냐면 바로 정부 형태와 선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두 문제는 법과 정치에서 두 문제는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단골 메뉴다. 정부 형태 들어보셨나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와 그다음에 선거. 선거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자료 해석이 아니라 기본 확인형 문제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적 어떻게 보면 체감 난이도는 낮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워밍업을 좀 했어요. 6가지가 정치 파트입니다. 법과 정치에서 정치 파트예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헌법은 정치와 법이 교차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명쾌해요. 대한민국 헌법만 잘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편중돼서 나오게 되면 여기는 좀 이따 얘기했지만, 꼼꼼히 정리 안 하게 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꼼꼼히.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법과 정치를 공부하실 때는, 막연하게 하려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그것만 정확히 하게 되면 다른 걸 솎아낼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정확히 못 하게 되면 나중에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 1분에 풀면 안 돼요. 1분보다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꼼꼼히 육하 원칙에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시험 당일 나가서 매우 헤매요. 됐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 의결 종족수 외우는 거예요. 정확히 안 오게 되면 상황별로 일반과 특별 의결 종족수가 다 틀리는데 나중에 문제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나라 입법기관에서 입법 중요기관의 대통령이 임명 동의할 때 승인이 필요한 아니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다 여러분 꽤 차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요까지는 이렇게 와서 정치까지 맛을 봤죠. 이제부터는 법 파트입니다. 이 둘은. 됐죠? 정치와 법, 법과 정치. 여기는 아주 명쾌합니다. 법은 논리적인 과목이에요. 따라서 법적인 개념을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는 케이스가 나와요. 사례라고 하죠. 17세 감남이 누구랑 법률 행위했을 때 어떻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여기서 소소 씁니다. 학생들이. 됐죠? 이랬을 때 각종 불법 행위와 상소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게 바로 4단원이고 5단원은 바로 법파트 중에서 행정법과 행정법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형법과 형사소송 절차에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소비자와 근로자에 관계된 내용이 다른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가 이제 법이 정치가 뭐다, 그 다음에 법을 알다가 이제 막 올라가요. 이제 계속 고비가 있다 이제 내려오는 게 바로 6단원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이건 전형적이에요. 나올 만한 문제가 딱 6개 타입 또는 줄이면 5개 타입으로 나오고 이게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6단원 예측이 참 하기 좋아요. 5개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면 다른 데서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렇게 구성된 게 뭐다? 법과 정치. 대단원이 몇 개다? 6개다. 6개인데 이 전체를 어떻게 한다? 개념을 이렇게 공부합니다. 제일 처음에 개념을 완성시키세요. 그 다음에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거꾸로 개념을 완성시키고, 이런 삼위일체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풀이가 중요할까요? 개념 완성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개념 완성이 100배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이유는 개념을 탄탄히 정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이렇게 하세요. 공부하실 때. 이거 굉장히 양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책을 잡는 게 바로 네트워크를 잡으세요, 네트워크. 그물망을 잡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듬성듬성하게 체계를 잡으세요. 그 다음에 계속 조밀하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 풀면서. 그래서 더 조밀하게 만드세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출제된다 할지라도 이 그물에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물을 만드셔야 돼. 허술하게 만들면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 그물 짜는 동안 헛수고한 거예요. 됐죠?
꼼꼼히 정리한 걸 계속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게 법과 정치라면 사회문화도 역시 여섯 단원인데, 사회문화는 여섯 단원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단원이 중요할까요? 네, 사회문화는 이두 단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 4 단원까지 공부하시고, 심지어는 특정 단원에서 반 이상이 출제된 적도 있어요. 특히 4단원에서. 초창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원의 문항 비중이 편중됐던 적도 있어요. 나중에 문항 비중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1단원은 모든 단원에 적용되는 공약수입니다. 서론이기 때문에 1단원 정말 개념을 잡을 때 정확히 잡으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올 때는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쭉 등장합니다. 오히려 법과 정치가 개념이 많아요, 사회문화가 많아요? 사회문화가 적죠. 법과 정치가 훨 많아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개량화 시키냐면요, 법과 정치에서 나올 만한 주제가 50주제라면 사회문화는 한몇 주제 정도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법과 정치가 꼭 외워야 될 주제가 50개가 된다. 그러면 사회문화는 한몇개 정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의 반입니다. 25개. 양이 적습니다. 사회문화 훨씬 더. 근데 문항수도 작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헤매는 게 바로 2단원이에요. 4단원. 수능이란 말 들어봤죠? 수능에서 자료 해석형이라는데,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도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수능 정도의 난이도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분에 풀어야 될 문제 유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생소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사회문화 태어나서 공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예, 이분들은 지금 생소하실 거예요. 예, 자료 해석 같은 게. 근데 보세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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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자료 해석이 나오잖아요. 물론 자료 해석도 개념을 알아야 푸는 겁니다. 근데 자료 해석하는데 이거는 미리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 가가지고 자료 해석을 푸는 요령을 갖다 키운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전에 연습이 필요하다. 많은 연습이. 됐죠? 그래서 요번에 서울시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회문화는 1, 2, 3, 4단이 매우 중요하고, 단원별로 편중돼 있었는데, 여기는 개념들을 알아보고, 여기는 개념 플러스 자료 해석도 출제되는 단원이다. 미리 연습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문화와 법과 정치, 법과 정치 사회문화의 중요한 단원별 여러분 구성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출제는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이 6단원들이요. 네, 과목 간 비중이 여러분 총 20문항이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국가와 지방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정치가 50%, 그 다음에 사회문화와 경제, 경제와 사회문화 각각 25% 출제됐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행처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특히 경찰과 서울시는 정말 랜덤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일반적인 게 이거고, 볼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프린트에 있을 겁니다. 자, 해볼까요? 국가직과 지방직을 보세요. 똑같죠? 10문항, 법과 정치. 맞죠? 이게 규칙화됐다는 뜻입니다. 사회문화는 5문항씩 또 규칙화됐는데, 여기가 문제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랜덤입니다. 롤롤롤롤롤. 됐죠? 심지어는 이렇게 9문제, 5문제가 출제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둘을 뺀게 경제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9문제와 5문제 나와서 14문제잖아. 그럼 나머지 경제 6문제가 나온 겁니다. 요번에는 6이 나왔어요. 맞죠? 그래서 경제가 오히려 여덟 문제가 나온 겁니다. 12문제에서. 맞죠? 이런 식으로.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난이도가요. 여러분은 문항수도 관심이 있지만, 더불어서 문제의 난이도도 관심일 건데, 난이도는 지금 3년치밖에 안 됐지만, 통일된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건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 있으면 쇠퇴가 있는 것처럼, 2013년에 뭐가 여러분 사회에서 정말 멘붕이 오게 만들었냐면요.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어려웠을까요? 국가, 지방, 여러분 서울시에서 2013년에 제일 어려웠던 게 바로 지방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시되는, 처음 사회에 진입했을 때, 와, 저런 걸왜 공부해야 되지? 막 사회가 막 이렇게. 마치 국사에서 지엽적인 문제 있죠.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교수도 모르는 문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네, 이런 걸 갖고 이제 사회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멘붕이 왔어요. 그다음 2014년에는 국가직이 좀 약간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지방직이 또 어렵게 나오면 화가 나겠죠, 그죠? 근데 요번엔 어디가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서울시 본 사람이 많이 어렵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내년에 서울시가 쉬울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겠죠.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항별로 이렇게 단원별로 시행처별로 나왔다.
여기선 눈여겨볼 게 국가와 지방직을 모르는 사람은 문항이 고정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서울시는 랜덤이다. 넘어갈까요? 자, 이제 질문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예상된 질문이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직 시험의 최신 경향은 어떤 것입니까? 문항이 똑같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법과 정치가 10문항이고 사회문화 5문이나 칩시다. 맞죠? 그래서 좀 이럴 때 여러 가지 출제 유형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단순 개념 확인형이냐, 아니면 자료 해석이냐, 추론형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수능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추론형 문제를 잘안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게 납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10문 중에서 약 80%. 8문제는 확실히 쉽게 내요. 모르겠어요. 제가 쉬운 거랑 여러분이 쉬운 거랑 약간 틀릴 수 있겠는데, 여하튼, 기본 확인형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맞출 수 있도록, 웬만큼 공부하는 맞출 수 있도록 하는데, 난이도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문항은? 그렇죠. 두 문항은 까다롭게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락은 여기서 결정되겠죠.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됐죠? 그러니까, 기본 확인형 꼭 맞춰야 된다. 개념 확인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20%는 진짜 심도 있게 문제를 잘 출제된 경우도 있지만, 문제를 잘못 출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오류가 있거나, 문제에 정형화되어 있는, 즉, 정제되어 있는 문제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을 좀 괴롭힐 수 있는데, 여하튼, 20%가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할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문화도 이 비슷한 비율입니다. 3대 2 정도, 또는 4대 1 정도. 만약에 자료 해석이 어렵다면 그게 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사회가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이 룰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한다? 8문제가 어렵게, 아니, 이렇게 되는 건 너무 힘들겠지만, 5대 5로 되게 되면 여러분 이제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갈 거라고. 됐죠? 자, 그래서 단원별로, 6단원별로 중요한 개념 확인 문제가 매번 빠짐없이 출제됩니다. 이건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심화된 문제가 난이도 조절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서울시 시험이 국가직, 지방직과 다른 점은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처럼 출제의 문항별 비중이 정해져 있지 않다. 나왔죠? 예를 들어 2014년 법과 정치사회가 1문항, 각각 7문항인데 2014년에는 9문항, 사회문화가 5문항, 2015년에는 각각 6문항이 출제됐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과목 간 문항 비중이 있다. 난이도는 어떤 특정 국가와 지방직과 서울시에서 어떤 특정직이 시험에 어려웠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아가면서 어려웠기 때문에. 됐죠? 자, 갑니다. 주의해야 할 단어는 여러분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잘 이해가 안갈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어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유념, 염두에 두도록 하세요. 지금 1단은 안 나왔는데 1단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래서 홉스와 로크와 루스의 사상에 대한 같은 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단은 제목이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나와요. 형태, 발전. 예를 들어봤어요. 아테네 민주주의 형태.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지금 1단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방직과 서울시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됐죠? 그다음에 그러면 2단원 같은 게 아까 뭐였죠? 꼭 기억해 두세요. 정부 형태와 선거. 선거와 정부 형태는 여러분 계속 반복돼서 출제됩니다.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겁니다. 잊지 말도록 하세요. 이 3번의 우리나라 헌법은 제발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이기 때문에 제발 우리나라 헌법 좀 보세요, 제발. 정말 죽으라고 안 봐요, 정말. 그렇게 많이 얘기해도 뭐냐면은 그냥 처음부터 보면 재미없어요. 그리고 도움도 안 되고 공부한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국회편을 가고 있다. 그럼 국회랑 국회편의 헌법에 있는 국회편을 같이 보도록 하세요. 행정부 가면 행정부랑 같이 보도록 하시고 사법부가 특히 헌재 볼때 같이 보도록 하시고요. 왜냐면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택지가 헌법의 조문을 그대로 이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번 2014년 지방직 문제가 다 그랬어요.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헌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여러분 개별법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헌법을 꼭 보셔라. 3단원입니다. 됐죠? 국제정치 아까 얘기했고요. 4단원, 5단원을 랜덤으로 2문제 또는 많아야 3문제까지 나오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회문화는 1단이 가장 중요한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단원은 개념이고, 3단원은 문화 파트인데 한 문제 꼭 나와요. 4단원은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사회계층 현상에 관한 개념과 도표, 자료 해석이 나온다. 연습이 필요하다. 넘어갈까요? 자, 출제 경향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자료가 있죠? 집중대로 어떤 특정 단어에 출제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규칙성이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 지방직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국가, 올해는 서울시였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시가 진짜 2013년 2014년까지 아주 스탠다드가 났어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가장 전형적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참 마음에 드는구나. 그러다 요번에 이제 배신을 때린 겁니다.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네요. 됐죠? 자, 지역적인 문제가 한두 문제씩 출제돼서 난이도를 조정했다. 이제는 뭐냐면은 시행처가 바뀌었습니다. 어디예요? 사회복지직과 경찰직입니다. 경찰직은 올해 3차까지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2차까지 봤습니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국가와 지방직과 문항 비중이 똑같습니다. 10문항, 5문항 규칙성이 있죠. 그 다음에 경찰직이 아까 말한 서울시와 비슷해요. 막 들쭉날쭉해요. 6767, 6767로 가군요. 근데 여기 뭐야? 5개잖아요. 사회문화 5개, 7개, 8개, 7개.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서울시와 비슷하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경찰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물어볼게요. 사회복지 시험의 특징이 뭘까요? 하셨습니다. 약간 다른 직에 비해서 쉬워요. 사회복지직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쉽다고 얘기하진 못하겠지만 여기서도 지엽적 문제 나와요. 대표적인 게 가장 재밌었던 게 뭐냐면 2013년인가? 저게 나왔죠. 어느 직에도 거론되지 않은 부동산의 최우선 변제가 순서대로 쭉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직에서. 최우선 변제 들어보셨죠? 이게 사회복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국제정치에서 지엽적인 문제가 뭐냐면 국제 레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과과정에서 벗어난 것이 사회복지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평탄하게 가다가 한두 문제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난이로 확 올린다는 뜻이죠. 그냥 그런 문제가 당당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출제 의도가 뭐예요? 맞추라는 거야? 틀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럼 의도에 맞게 틀려주시면 됩니다. 아니 웃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모든 사람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운 좋게 맞으면 진짜 운이고요. 근데 공부해서 맞출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투킴스에서는. 갑시다. 자, 나왔고요. 심화된 내용 나.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심화된 내용 국가에 출제되지 않은 영역 있죠. 아까 말한 국제 레짐 같은 경우는 이제 최우선 변제를 안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신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지금 제가 물어본 이유가 특정직이 있다면은 다른 직의 기출 문제 풀어 보세요. 그리고 단원별로 집어넣어 보세요. 대입해 가지고 안 나온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시라는 뜻이에요. 공부하되 아까 계속 출제되는 문제가 있어 없어. 선거 문제는 꼭 해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꼭 해둬야 하는 문제가 몇 개 있어요. 매년 출제되는 문제. 이건 꼭 해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출제되지 않은 파트가 사회복지에서 나드란 말입니다. 됐죠? 팁입니다, 하나에. 자, 경찰직 봅시다. 경찰직은 특징이 뭐냐면 사회문화 비중이 커요. 우리 반에 특별히 경찰직을 보신 분이 안 계시는데, 사회문화 비중이 크니까 뭐 한다? 그렇죠. 사회문화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1차, 2차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찰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웬만큼 공부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경찰도. 됐죠? 그 대표적인 게 지난번 2차에서 나온 게 이거였을걸요. 경찰에서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배웠던 자유주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말고 구조주의와 구성주의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여기까지? 네, 됐습니다. 교행직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올해 이제 시행되는 거니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됐죠? 자, 기타 사회복지 경찰 시험 출제 경향 나왔습니다. 사회복지는 국가와 지방에 똑같이 출제되고요. 됐죠? 나왔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나타나고 이런 말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유형 중에서 시민민주주의. 제가 옛날에 영어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deliberate, 심사숙고하는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 유형까지도 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엽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즉 교재에 있어요. 이렇게 시민민주주의가 뭔지. 사람들이 잘 눈여겨보지 않는 내용을 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직에서. 경찰직은 이미 나왔죠? 네.
그다음에 다행히 경찰직은 수능형 자료 해석 문제가 안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 안배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자료 해석이 뭔지 잘 모르시니까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해드릴게요. 갑시다. 학습 방법이에요. 자, 이제 출제 경향 알아봤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 논의인데요. 저는 이거보다 학습 방법보다 뭐 이렇게 법과 정치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보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더 여러분을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발 이것 좀 세우세요. 계획 좀 세우세요, 제발. 무슨 말인 거니? 아침에 와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시작할 때 오늘 아침, 오늘 하루 계획, 일간 계획을 세워보시면 손 들어보라면 거의 안 드시더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합격생과 합격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머리가 아니더라고요. 똑똑한 게 여부가 아니라 습관이었어요, 습관.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이 합격하고 좋은 습관이 아닌 사람이 합격을 못하더라고요. 그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근데 만들면 또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또 나쁜 습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계획 세우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는 이거예요. 계획을 세우면은 뭐가 가능하냐면요. 검증이 가능해요. 검증.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계획 세우신 분. 넘어갑시다. 그러면 하루 계획을 넘었으면 주간 계획과 주간이 넘어 월간, 연간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내년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년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이제 7월 달 넘어가는데 그럼 요번 달에 월간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월간 계획이 나오면 주간과 일간 계획이 나오겠죠. 그럼 오늘 보세요. 오늘 난뭘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건 실현 가능한 계획을 내용을 삼아야겠지만 계획을 세웠다면요. 뭐 한다? 집에 갈때 달성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공부하는 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공부란 것은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전략을 갖고 접근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아까 그래서 짜임새 있게 꼼꼼히 공부하는 거다 그런 건데, 그래서 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 됐죠? 자, 그럼 계획을 세웠어요. 자, 갑시다. 개념 확인형 문제가 대부분이니까 개념을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개념을 정리할 때 법과 정치는 꼭 기억할 게 육하원칙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꼼꼼입니다. 꼼꼼히. 막연하게 공부하면 공부 안 하면 못해요. 대표적으로 해볼게요. 제가 하나만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구속적 불신 같은 게 나옵니다. 또는 형사보상 청구권이 나오는데, 형사보상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언제 청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탁 나와야 돼요. 형사보상 청구권이요. 형사상 보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몰라, 그걸? 그럼 형사보상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형사보상 청구권은. 예, 좋아요. 아직 안 배웠다. 이미 다 배운 사람도 있는데 넘어갑시다. 내 말은 꼼꼼히 공부한다. 이게 키 포인트예요. 알았죠? 법과 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꼼꼼히 공부했다면 뭐 한다? 바로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시라고요. 원칙도 있지만 예외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때 삼심제가 원칙이죠. 근데 삼심제 예외도 있어 없어요? 그 예외 같은 걸잘 물어봐요, 여러분.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을 해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예외적으로.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예외적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청구. 이런 것들은 단독을 할수 있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구별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해볼게요. 여기서 팁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1년 동안 내년에 꼭 합격하셔야 될 건데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 계획대로 개념을 정의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까요? 아, 난 이제 개념이 다 끝났구나. 어떻게 입증해요?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됐어.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그럴 때는 객관화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법과 정치가 몇 단어? 6단원이잖아. 6단원이잖아. 그러면 그 책을 딱 덮어요. 덮어가지고 1단원부터 마지막 6단원까지 중요한 50가지 개념을 자기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웃지 마세요. 그냥 1단에서 중요한 민주정치 형태. 얘기해 보세요. 예, 계속 웃기만 하면 계속 넘어갑니다. 됐어요?
언제 공부하시려고?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가지고 꼼꼼하게 해서 원칙과 예를 구별했다면 개념을 완성돼야 되잖아. 그럴 때는 책을 덮으세요. 그리고 모든 교수와 선생님들이 뭐가 중요한지 다 얘기해 줄 겁니다. 표시해 놨을 거라고요. 그거 갖고 다시 자기가 혼자서 말을 할수 있을 정도가 되면 개념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한다? 틀을 더 좁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촘촘히 하기 위해서. 됐어요?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검증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다시 개념을 탄탄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게 뭐다? 여러분 내년을 위한 팁입니다. 다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될게 뭐예요? 그렇죠. 단권합니다. 단권화. 여러분 지금 시간 싸움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은 그날 최선을 다하게 해서 100분 동안 진짜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특정 과목을 빨리 풀수 있게 만들어 놓아야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필수 과목인 세 과목은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선택 과목을 전략적으로 빨리 풀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를 택했다는 거는 20분 안에 충분히 풀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과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빨리 풀고 다른 데로 갈수 있는 과목입니다. 전략 과목이에요. 그럼 단권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권의 정의는 시험 보기 전에 1시간 분량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럼 1시간 분량으로 사회를 정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사전에. 다독을 해야 돼요. 여러 번 봐야 1시간 분량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아시죠? 한번본 다음에 두 번째 보기 때문에 두 번째 볼 때는 시간이 더 많이 들여 적게 들어요. 적게 들죠. 세 번째 볼 때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시간으로 압축 정리하게 볼 정도로 여러 번 보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팁입니다. 꼭 하세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시험 전날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이건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미리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미리 한달 전서부터. 됐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자, 전략이에요, 지금 전략. 두 번째. 사회문을 가봅시다. 사회문은 약간 성격이 틀려요. 어떻게 공부하셨냐면요, 사회문은. 일단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발 이거 하세요, 사회문화는. 이거 정말 저는 많이 여러분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데, 사례를 갖다가 들어보세요, 사례. 관련 사례를. 예를 들어, 사회문화 개념 진짜 많이 나온다는 걸 아실 겁니다. 들어봤어요?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내 집단, 외 집단, 집이, 뭐 이런 것들이 2단원에 있고, 3단원에도 계급과 계층 이론, 아니야, 4단원에 있고요. 문화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화의 속성 같은 게 나오잖아요. 맞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빈도는 법과 정서도 적어요. 사례를 제발 많이 들어보세요. 관련 사례. 예를 들어, 비공식적 조직이 개념이 뭔지 떠야 돼요. 알았어요? 개념이 뭐예요? 비공식적 조직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 뭡니까? 롤롤롤롤 뭐 나오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 예를 들어보세요. 이 예를 안 들게 되면 틀린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반드시 예로 물어보니까. 기획에 해당되는 사례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 친목 단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례를 알아봤어요. 그럼 뭘 알아본다? 그것이 독특한 점을 알아봐야 돼요. 독특한 점을 낼 거라고요, 또. 됐죠? 여기까지는 전 솔직히 안 바래요, 여러분들한테. 활용이란 건 뭐냐면 써먹어 보는 거야. 엄마가 어디 갔다 왔는데, 엄마 오늘 엄마 비공식 조직 갔다 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엄마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못 알아듣으면 더 기분 좋더라. 맞아요. 써먹어 보면 제일 확실하다는 거야. 이거는 솔직히 법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아, 보면서, 이건 의원 내각제 조율소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 정치면을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꼭 하세요. 사회문의 좋은 팁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이거는요, 자료 해석은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이거 갖고 문제 나오잖아요. 자료 해석을 처음부터 계속 풀다 보면요. 나중에 문항 시간이 늦어지면 또더 쳐줘야죠. 그러니까 자료 해석도 못 풀고 나머지도 못 풀어. 그냥 제일 마지막에 놓도록 하세요. 자, 넘어갈게요. 적중 문제 제일 쑥스러운 겁니다. 그냥 많이 맞췄어요, 저희들이 투킴스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공부해 봅시다.
지금 다 초심자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8대2로 출제됐는데, 자, 올해 문제만 갖고 왔어요, 지금. 올해는 지금 국가와 서울시만 있었던 거 아시죠? 물론 경찰 빼고요. 사회복지도 있었지만, 자, 서울시와 국가직 문제만 몇 가지 추렸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구급 문제예요. 실형을 선고하면서, 우리 한번 풉시다, 같이. 일정 기간 형을 집행 유예했다가 그 기간에 다른 쭉 나왔습니다. 자, 개념을 묻는 거죠. 근데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굉장히 꼼꼼히 물어본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막연히 공부하면은 여기서, 이거 분명히 공부 안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 내가. 다 했을 거라고. 근데 답은 못 택한다는 것은 바로 2%가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공부했는데 모르면 똑같잖아. 여기까지 이해 갔죠? 갑니다. 뭐 같아요, 여러분, 기억은? 여기선 안 들려요. 바로 성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것을 바로 집행유예 제도로 하고, 이유는 뭐겠어요? 면소의 효과를 갖고 오는 게 바로 선고유예입니다. 이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는 겁니다. 아이고, 됐죠? 롤롤롤. 그럼 이거는 뭐다? 집행유예. 그러면은, 오늘 맛만 보세요. 지금 이거 다시 또 나오지 않아요. 집행유예고, 이거는. 그럼 여러분, 이거 딱 나오게 되면 이 둘의 공통점을 아셔야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점과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점 뭐죠? 둘다 유예를 했다는 거죠. 유예했다는 것은 무죄야, 유죄야? 유죄야, 유죄. 무죄라면 무죄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근데 유죄지만, 어떻게 돼? 집으로 보내는 선고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죄예요, 유죄. 됐죠? 그래서 단기 자유형. 징역의 짧은 기간 사는 폐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지만 시설 내에 처우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유죄 판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둘의 차이점 물어볼 거예요. 알았어요? 갑시다. 1번. 기획은 집행입니다. 사회봉사와 수감을 함께 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죠. 내려질 수 있다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내려질 수 있다는 건 임의적이야, 필수적이야. 내려질 수 있다. 임의적. 내려야만 한다는 걸. 이렇게까지 꼼꼼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됐죠? 그럼 맞아, 틀려, 이거? 맞아요. 됐죠? 집으로 가니까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유죄인데. 유죄인데 집으로 가 있다고요. 당신 옆에 살고 있다 쳐보세요. 유죄인데.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 방위 차원에서 보완 처분을 부과하는 건데, 보완 처분 중에 하나가 보호 관찰 처분과 수감과 봉사 명령 처분이 있습니다. 됐어요? 내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니은 보세요.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다. 그럼 이거 유죄야, 무죄야? 범죄 사실이 없으면 무죜 판결을 할거 아니에요. 맞죠? 공통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기역의 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란 건 나쁜 짓을 했지만, 형을 사는 집행을 미루겠다는 뜻입니다. 그 기간이 5년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게 맥시멈이에요. 집행유예 5년이. 5년까지죠? 기역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기간에 조용히 지내게 되면은, 나쁜 짓을 안 하게 되면, 금고형에 해당되는 형이라는 것은 나쁜 짓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 그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때는 기획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지금 봤죠? 성의 선고를 실효시킨다. 고대로 나왔잖아요. 맞죠? 고대로 풀면 될 겁니다. 그럼 4번 봐볼까요? 니은은 선고유예인데, 가벼운 범죄. 어느 쪽이 가벼운 범죄예요? 이게 더 가벼운 범죄예요. 왜냐면 이건 선고를 해요, 안 해요? 징역 3년은 선고해 안 해. 그리고 5년 동안 미루겠다는 뜻입니다. 집행만을. 이거는 선고 자체를 미루는 거예요. 선고를 하고 집행을 미루는 게 아니라 선고 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미루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경미한 범죄예요? 이 친구가 더 경미한 범죄인데 교도소에 보내기에는 너무 폐단이 크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됐죠? 그랬을 때 보세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룬다. 맞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 면소가 될까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본다. 이게 2년이에요. 선고에 무조건 2년입니다. 그럼 2년이 지나게 되면 면소의 효과.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선고의 효력을 잃어버리면 이건 뭘까요? 면소는. 이셉프입니다. 선고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는 선고에 있고 효력이 잃어버리고 이거는 선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고 자체가. 이해 갔어요? 그걸 면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낸다고요. 그냥 꼼꼼하게 물어보는 것의 한 예를 갖고 온 거예요. 알았죠? 어설피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것은 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에. 참잘 만들었죠, 그죠? 아, 쑥스럽네요. 갑시다. 보세요. 유죄가 세개 있어요. 실형, 교도소에 가는 게 있고요. 집행, 아, 여기서 뒤바뀌었네요. 선고유예가 먼저 나왔네요.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왔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때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보다 보세요. 3년 이하의 징역고는 자유형만 있는데 여기 재산형도 선고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경미한 범죄를 선고할 때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게 선고유예다. 됐죠? 여기 써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2년을 경과한 때는 면소된 거다.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아까 나왔죠? 위에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은 그대로 문제낸 겁니다. 논란이 없죠? 논쟁이 없잖아. 근데 여기 제가 갖고 왔잖아. 이렇게 와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같은 점은 보호관찰 처분은 같아요.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는데, 뭐는 집행유예만큼은 뭣도 부과할 수 있다. 수강명령과 봉사명령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집행유예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팁입니다. 하나 더, 이건 서비스입니다. 형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죠. 이건 지금 형사재판에 유무죄를 판단한 재판이잖아요. 그럼 무죄가 선고하면 어떻게 돼요? 집으로 가야 안 가요? 당연히 가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억울할 수 있죠. 구금돼 있다고요. 구금돼가지고 재판받았는데 무죄가 확정됐어요. 그럼 억울하죠. 그럼 감금돼 있을 만큼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게 뭐다? 형사보상 청구고. 그다음에 이럴 수 있잖아요. 감금된 일수만큼 억울한 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이거 플러스 뭐야? 국가가 잘못할 수 있죠. 강압된 수사로서 억지로 나한테, 여러분, 유죄를 뒤집어 쓰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플러스 뭐도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끝이에요. 됐죠?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택한 다섯 과목 중에서 사회가 그나마 유지비용이 좀 적게 들어요. 필수 과목에 비해서는.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는 건 아까처럼 이렇게 정리 끝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만큼 유지될 것 같아요? 이 기억이. 네, 1번. 계려하실게요. 1번. 하루. 너무 심하죠, 하루는. 제가 보기에는 한 달은 갈것 같아요. 근데 역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국사는 하루도 안 보면 계속 잊어버리더라. 아, 여러분 안 그런가 봐요? 국사라고 아세요? 넘어갑시다.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해하신 다음에 꼼꼼히 정리하시면 웬만큼 오래 걸리더라도 그것이 기억날 거라는 뜻입니다. 무턱대고 암기하면 안 되겠지만. 됐죠? 자, 그럼 이게 한 문제였죠? 두 번째 가봅시다. 자, 서울시의 구급의 3번 문제인데요.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다. 그럼 여러분, 이게 벌써 키워드잖아요. 유엔의 주요 기구가 몇개 있을까요? 예, 그럼 본인 생각이고 6개 있습니다. 그럼 6개 중에 제가 수업 중에 얘기했어요. 6개 다 나오지 않고 3개 알아라, 3개. 3개가 뭐냐면은, 유엔 총회와 안보리와 국제사법재판소죠. 대쪽까지? 그럼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국제정치편에 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에 국제법의 법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제관계 변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서만 다섯 가지 또 넓어서 여섯 가지만 확신을 하려면 편하게 6단원입니다. 됐죠? 갑니다. 1번 보세요. A의 상임이사국은 안전보장회가 15개나 하는데 그중에서 비상임, 상임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늘 있는 이사국은 5개나 하는데 거부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거부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이사국에 비해서 등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이야, 매우 현실적이야. 힘의 역학관계를 반영한 현실적인 모습이 강대국의 입김이 발휘되는 현실적 모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평화를 위한 유엔 체제 내에서도 현실주의 모습이 있다는 걸볼수 있죠. 두 번째 갈까요? A는 국제평화 안전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로서, 맞아요. 5개 상임과 10개. 그대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B의 판결,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엔의 주요 기구 중에 하나인데, 판결은 당석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봅시다. A국과
미국이 서로 쌍방이 합의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갖다가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할 건데, 재미난 건 국제사법재판소 국가만이 재판에 당사가 되고 강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한 경우만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둘이 합의해서 응했어요. 소송에 응했는데, 여기서 재판소가 B 나라에 손을 들어줬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A 나라한테 너는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A 나라는 B 나라한테 뭐뭐를 이행해라. 뭐, 영토 간의 문제이면 영토를 넘겨줘라. 이행 판결을 낼때이두 나라를 구속하게 되는 겁니다. 판결 당사국만. 근데 판결이 확정됐어요. 국제사법재판은 신급제도가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상소가 불가능해요. 근데 판결을 당사에 구속하는데 얘가 안 해요. 그때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구속력만 있지 강제력은 발휘하지 못하니까 유일하게 유엔 중에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가 딱 하나예요. 어느 게? 안보리입니다. 그럼 안보리에 다시 얘가 제소해가지고 안보리를 통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나왔죠? 판결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를 통해서 강제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다. 됐죠? 그럼 4번 보세요. 사법기관의 가맹국만 이게 틀렸죠? 비가맹국도 당사국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유엔에는 모든 나라가 가입한다 아니면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 가입하지 않은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약 220개 국가가 있다는데 그중에서 유엔의 회원국 수는 193개국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나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됐어요? 답이 몇 번? 4번이죠. 자, 봅시다. 이게 바로 유엔의 중요한 기구 6개예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세 가지가 뭐다? 안보리, 또 국제사법재판소와 유엔 총회입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래 놓고 보세요. 안전보장 이상이 났죠? 이게 여러분 지금 도표일 거예요.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나왔죠? 권고적 효력만 있어, 강제적, 제재적 효력도 있어. 유일하게 이런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안보리고, 제발 이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 멘트가. 해볼게요. 국제사회 안보와 평화에 1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은 총회예요, 안보리야. 안보리예요, 안보리. 안보리가 실질적 평화를 위한 노력하는 기구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여기 보세요. 국제사법재판소. 여기 나왔잖아, 이거.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재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강의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답이 금방 보이죠. 그리고 여기 나왔잖아요. 자체적으로 강제력이 없다. 나왔죠? 안보리를 통해서 간접적 강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이상은 여러분한테 안 물어봐요. 근데 제가 왜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만 정리해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두잖아요. 그럼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설령 처음 보는 문제야. 태어나서 자기가 처음 보는, 듣도 보지도 못해서 딱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것을 갖고 속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면서, 아, 이건 아니네? 이건 맞네? 이렇게 속가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체계적으로 꼼꼼히 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게 바로 단답형 문제예요. 네, 수능은 이렇게 안 내요, 절대로. 됐죠? 그럼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뭘것 같아요? 한번 모르신 분은 찍어보기라도 하세요. 그것도 실력이라며요. 자, 대통령이 임명행위 중 누구를 뽑을 때 국회의 사전에, 동의란 건 사전입니다.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누구한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다 누가 임명할까요? 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맞네요. 근데 임명에 앞서 국회에 임명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세거 헷갈릴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딱 넣으면 그냥 즉답적으로 나와야 돼, 즉각적으로. 다음 몇 번?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둘둘 하나. 둘둘 하나가 뭐냐면은, 해볼게요. 아, 여기 프린트를 갖고 와요. 제가 갖고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둘둘 하나가 이겁니다. 국회의 권한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국회의 권한. 국회는 제일 본연의 권한이 뭘까요? 다시 한번. 국회는 제일 본연의 권한이 바로 이 권한입니다. 바로 입법에 관한 권한이에요. 입법. 됐죠?
그다음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헌법기관 구성권, 그다음에 국정통제 권한, 이 크게 네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몇 단원을 공부한다? 3단원의 헌법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갑시다. 그러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공부하는데 입법부가 왔어요. 입법부 네 가지 권한 중에 하나예요. 맞죠? 그럼 헌법기관 아는 사람 내보세요. 자, 헌법기관 아는 거 하나만 내보세요. 넘어갑시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헌법기관입니다. 이게 다 헌법기관이고, 이들을 구성할 때 어떻게 한다? 국회가 임명 동의해주는 사람이 17명이고, 아예 뽑아버려. 선출해주는 사람이 3명입니다. 아, 6명이네. 선출을 셋이니까. 가볼까요? 임명은 누가예요?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데 국회는 임명에 앞서 동의를 해주죠. 만약에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면, 임명 동의를 부결시키면 대통령이나 할지라도 임명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됐죠? 최근에 들어봤어요? 국무총리가 공석이었잖아요. 최근에 임명됐잖아요. 뭘? 임명 동의안이 야당 불참 속에서 강행됐었잖아요. 맞죠?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갑시다. 행정부에서 두 사람 누구야? 국무총리와 행정부에서 정말 높은 사람 두 사람 얘기해봐요. 행정부에서 대통령 빼고, 대통령 국회가 임명 동의 안 해요. 국민이 뽑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 다음에 높은 사람.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무총리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힘 있는 사람. 의전서열 10위 안에 들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전서열 10등 안에 드는 사람. 국무총리 다음에. 감사원장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행정부에서 두 사람 누구누구다? 지금 몇 가지 맞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시험에 이제 나올 겁니다.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이죠.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는 누구를 임명할 때 동의를 해줄까요? 사법부에 높은 사람 두 사람 얘기해 보세요. 높은 사람 사법부에서. 대법원장이죠, 뭐. 그 다음, 대법관이죠. 근데 대법관은 13명이에요. 대법원장 한 사람이니까 도합 14명입니다. 그럼 여기 13, 14, 15, 16이죠. 한 사람 더 누구? 헌법재판소의 제일 높은 사람. 헌법재판소장. 이 17명은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둘둘 하나 기억날 거예요. 행정부에서 두 사람, 사법부에서 두 그룹, 마지막 헌재에서 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선출해버려. 아예 누굴 선출한다? 셋셋.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과 중앙선관위원 3명 선출한다. 그럼 이건 선출권이고 임명동의권. 다 헌법기관을 구성할 때 관여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해 갔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깔끔한 겁니다. 자, 제가 이걸 갖고 있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문제를 한번 다시 보세요. 이거 딱 보고 나서 뭐였지?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였더라? 가만있어 봐. 법무부 장관이었나? 맞아. 법무부 장관 같기도 하고, 법무부 장관과 대법관 같은 사람 아닌가? 막 이렇게 소설 쓰면 시간이 없다는 뜻이야. 됐죠? 좋았어요.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8번 봅시다. 국가직 9급 문제죠? 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마 웬만큼 공부하신 분은 금방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됐죠? 갑니다. 여러분은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답이 몇 번? 2번입니다. 자, 이 둘은 모두 다 공통점으로 사후적 권리구제라는 걸알수 있어요. 처분성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이다. 다툰다는 건 이미 처분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 구제가 되는 거고, 답이 이게 되는 게왜 틀렸는지 아니면 행정법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둘다 모두 부당한 것까지 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고, 무엇만 부당성까지도 심리할 수 있다? 행정 심판만 할수 있다. 왜냐하면 권력분립상 사법부가 행정부의 목적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권력분립상 너무 지나친 침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 여부만 사법부는 심리한다. 3번, 4번은 다알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자, 이걸 여러분과 공부해봤습니다. 맞죠? 자, 보세요. 공통점, 이렇게 보세요. 공통점과 차이점. 여러분은 차이점은 정말 공부를 잘하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홉스로 크루스의 차이점 얘기하면 잘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 세 분의 공통점 얘기해 보세요. 그럼 말을 못 한다고. 기껏 말한 게 남자예요.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왜 나와, 이게? 됐죠? 국민이 누굴 상대로? 처분청을 상대로 사후적 구제라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도 들어가요. 위법, 부당한 처분까지도 들어가지만 여기는 위법한 처분만 된다. 여기는 행정부가 자기 잘못을 자체적 시정하는 거라면 객관적으로 사법부가 심리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재판 또는 행정소송이라 한다. 삼심제. 삼심제죠.
여기는 신급제도가 없어요. 이쪽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겁니다. 이건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심리하는 사법국가주의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이것만 보면 답이 나오잖아. 여기는 판결이야, 재결이야, 최종 결론이. 그렇죠, 재결. 이쪽은 최종 결론이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것만큼 꼭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됐죠? 자, 서울시가 요번에 어려웠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여러분. 내가 보기엔 진짜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 보세요. 일탈 이론에 관한 사유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탈 행동에 관한 이론이 바로 일탈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첫 번째 보면 뭐겠어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가치관의 혼란을 오는 일탈을 아노미적 일탈인데 이건 듀르캠이야 머튼이에요. 이게 바로 듀르캠입니다. 이건 언제 나왔냐면 국가적인 2013년서부터 일탈 행동에 관한 문제가 머튼과 듀르캠을 구별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알았어요? 이건 기출문제 2013년 문제입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이해갔죠? 갑시다. 왜냐면은 이게 왜 나왔냐면은 그동안 이 파트가 국가직에서 나왔지만 서울시는 안 나왔던 영역이었어요. 일탈행동이. 그러니까 나온다, 나온다 예측을 했습니다. 나오잖아요, 진짜. 자,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이것도 아노미 이론인데 뭐야? 바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죠.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부조화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쉽게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이 어렵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화란 거는 여러분 개인적이야 공통된 거야. 문화. 공통된 거야. 그럼 문화적 목표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야 우리 사회에 공통된 목표야. 공통된 목표고 제도란 거 뭐예요? 제도적 수단이란 거는. 합법적인 수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완비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겉이야, 밑이야. 보세요. 목표와 수단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격차가 발생해서 구조적 일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겉이 밑이에요. 겉이가 되는 겁니다. 겉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겉이 중에 기능 갈등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기능 같아요, 갈등 같아요. 왜 기능인지 아세요? 공동의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건들지 말고 내버려 두고 제도와 수단을 정책을 완비하면 일탈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현 사회 구조 속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바로 아노미적 일탈인 머튼입니다.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럼 가볼까요? 1번 가볼게요. 가와 나 입장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거시의 기능론적 관점의 일탈 원리를 분석하고 있다. 말 틀려요. 이게 정답이죠. 2번은 뭐예요? 지배 집단이 놓은 규범 상충하는 이게 바로 뭐야? 기노냐 갈등노냐? 갈등노이죠. 지배 집단의 가치관에 벗어난 게 일탈.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이런 거. 지배 집단에 벗어난 파. 모든 사회 구성원이야 지배 집단의 가치관이야. 특정 집단의 가치관에 벗어난 걸 일탈을 보는 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갈등적 시각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유교 사회가 지배했던 조선시대에서는 성리학적 가치와 유생들의 지배층의 집단에 벗어나면 다 일탈이야. 맞죠? 갑니다. 일탈행의 접촉은 뭐예요?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미시오 관점 중에서. 그 다음에 가와 달리 나는, 이게 왜 틀렸을까요? 둘다다 아노미 이론이잖아요. 이게 급변호이나 아노미냐? 목적과 수단의 괴리에. 둘다 아노미 이론입니다. 됐어, 이제? 이게 개념인데, 볼까요?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교재. 사회가 급변해서, 오늘날 너무나 사회가 우리나라 한국은 너무나 빨리 바뀌잖아요. 맞죠? 어떻게 돼요? 현재 오늘날 사회에 올바른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지금. 대표적 보세요. 이중규범, 삼중규범 또는 현재 진짜 심해요. 옛날에 전통시대에 효라는 가치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급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한테 막말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이것들이 현대에 맞는 전통의 경로 사상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아까 말한 목적과 수단의 괴리에 관한 머튼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자, 이제 자료 해석이 나왔어요. 잘 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몇개 갖고 왔거든요. 이것은 여러분과 언제 했었냐면요. 정규 강좌 앞에 여러분의 사회문화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10분 정도 앞에서 자료 해석형 시간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한테 프린트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정규직, 이거 항상
해보세요. 대비가 떴잖아요. 그럼 대비 앞에 오는 노란색이 뭐야? 전년 대비, 우리 반 대비, 그 다음에 뭐 남성 대비, 뭐 대비가 뜨잖아요. 그럼 대비 앞에 오는 게 뭐다? 기준값이에요, 기준값. 알아주세요. 푸는 요령입니다. 뭐뭐 대비. 또 이거랑 비슷한 게 뭐뭐 중. 됐죠? 그러면 이 앞에 오는 게 뭐야? 앞에 오는 게. 기준값. 뒤에 오는 게. 비교값. 그럼 기준과 비교를 통해서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뭐야? 이게 바로 비율이야, 변화율이야. 다시 한번. 빨간 거분에 세모 올려놓고 곱하기 100을 했어요. 그럼 비율이야, 변화율이야. 비율입니다, 비율. 비율이란 건, 변화율이란 건두 시점이 떠야 돼요, 지금. 이렇게 두 시점이 떠야만 변화율이라고, 한 시점엔 비율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해볼게요. 빨간 거분의 세모죠? 됐죠? 곱하기 100이에요. 그게 백분율이죠? 백분이란 게 퍼센트가 뽀송, 프랑스 말로 뽀송. 100분의 얼마냐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곱하기 100한 게 80%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항상 이 100%의 비율의 개념의 뜻은 분모가 100이란 크기를 가질 때 분자의 크기가 얼마의 크기를 갖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80은 뭐가 분모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이란 크기를 갈때 분자는 80의 크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더 많아요? 분모가 더 많은 겁니다. 규모의 크기가. 이해갔어요? 근데 만약에 180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가 100일 때 분자의 크기가 180의 크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해볼게요. 우리 반 중에서 그럼 우리 반이 뭐야? 기준값이죠. 우리 반 중에서 안 겪인 사람 이렇게 볼게요. 안 겪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몇 사람인지 물어보고 싶지 않아? 상대적 크기입니다. 우리 반에서 안 겪인 사람이 몇 퍼센트 같아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 반에서 안 겪인 사람이 150%다. 그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반에서 안 겪인 사람은 약 40%입니다. 그럼 뭐야? 반이 아니다. 50%다. 그럼 딱 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반이 만약에 만 명이면 얼마야? 5,000명이란 뜻이고, 우리 반이 10명이라면 5명이란 뜻입니다. 알았어요, 이제? 이게 뭐다? 비율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는 걸 뭐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기준값분에 변화된 양을 올려놓으면 그게 뭐야?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제가, 보기에 저 키가 얼마, 몇 센치 같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180이 안 되는 남자도 있나요? 넘어갑시다. 저 180이 안 돼요. 180, 179입니다. 솔직히 말하게 188입니다. 178. 자, 해볼게요. 그냥 170이다 칩시다. 계산하기 좋게. 중학교 때 얼마였냐면 160이었어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160에서 170로 변화됐죠. 변화됐잖아. 그럼 변화는 두 가지가 있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해볼게요. 얼마분의 얼마야? 변화율은. 기준값이 얼마야? 이게 기준값이죠. 그럼 160분에 170 올려놔야 돼. 변화된 양을 올려놔야 돼.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변화율이에요. 알았어요? 이건 뭐예요?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알았어요? 이해가 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럼 우리 반에서 인원수가 다음 릴레이 특강 때 늘어났다. 그럼 뭐야? 변화율을 알아보는 거예요. 현재 명수분에 증가된 또는 감소된 양을 올려놓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좋았어요. 그럼 이제 100연식 끝났으니까 읽어봅시다. 뭐가 기준값이에요? 기준값이 뭐예요, 여러분? 대비 앞에 오는 게 기준값이잖아요. 그러면 정규직이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이 있어, 없어요? 분해. 뭐야, 여러분? 비정규직이 받는 평균 임금이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곱하기 100입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100을 넘을까 안 넘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임금의 규모가 더클것 같아요? 정규직이 더 많이 받아? 비정규직이 많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100을 안 넘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빨리 보는 겁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대비해서 받는 임금의 크기가 얼마를 받는지 얘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얘가 100이라면 얘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데 이 비율이 자꾸만 줄어들어 봐요. 그러면 임금 격차가 커지는 거야, 안 커지는 거야? 커지는 거지. 얘가 100을 받을 때 얘는 60 받은 거라. 얘가 100을 받을 때50 받으면 어떻게 한다? 50 받는 게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는 게 제일 좋아? 얘와 얘가 차이가 없는 게 제일 좋겠죠? 맞잖아요. 90, 뭐99 되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120이 넘어가면은
얘들이 울겠죠, 그죠? 얘들이 더 많이 받는 거잖아. 그럴 가능성은 드물 겁니다. 이제 이해 갔어요? 좋았어요. 갑시다, 그러면은. 나타낸 것이다. 이 비율이. 됐죠? 이에 대한 분석인데 재미난 게 가로를 보세요, 가로. 이게 자료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걸 1분에 푸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연습을 미리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당황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해볼까요? 단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무슨 말이에요? 남성 정규직 평균 임금,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은 분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이런 거죠. 2011년에 얘가 100만 원을 받을 때, 얘의 크기가 70이었고, 얘가 1000만 원을 받을 때, 얘가 75배, 750만 원 받는 거고, 얘가, 아이고, 1억 받을 때, 얘는 얼마를 벌어? 1억 벌을 때. 8천만 원, 아, 지금 남자입니다. 8천만 원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갔죠? 그럼 1번 보세요. 여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의 차이에요. 임금. 비율의 차이가 아니라 액수의 차이입니다. 액수의 차이는 2013년이 2013 여기보다 적다. 시각의 함정이죠. 일단 비율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비율이 줄어들었으니까 정규직이 100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75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얼마 받았다가 80 받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비율이 줄어든 거지 액수의 임금 차는 알수 있어 없어? 없지. 아까처럼 보세요. 여기 100만 원일 때 80만 원 받다. 여기 1000만 원일 때 얼마 받아?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1000만 원일 땐 750만 원 받으니까 이 차를 비교하면 꼭 어느 쪽이 크다 작다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요? 대충 여기까지. 두 번째 갑니다. 남성의 경우 나왔어요. 전년 대비야. 그러면 뭐 한다? 전년 대비 2013년에, 그럼 이게 기준값이 되는 거죠. 앞에 게 기준값이 되잖아. 전년 대비한 전년이 기준값. 평균 임금 상승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다. 이게 맞아, 틀려요? 이거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딱 느낌이 와요? 이거는 어떨 때 제일 많이 내냐면요. 문제가, 냄새가 나요. 이 말이 나오잖아요. 분모가 계속, 다시 한번, 앞으로 알아주세요. 분모가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을 까면 꼭이 문제를 내요. 꼭이 문제를 낸다고요. 아주 너무너무 내고 싶어 하는가 봐. 잘 보세요.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너무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접근 안 할게요. 제가 애가 셋이 있습니다. 셋. 셋인데, 아이가 셋인데, 애들이 커요, 안 커요, 계속.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 그러면 증가 속도야, 감소 속도야? 증가되겠죠, 지금? 그러면 셋인데 둘만 비교해 볼게요. 큰 애와 작은 애만 비교합시다. 여기 작은 애가 이렇게 있고요. 큰 애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면, 자, 이게 1900, 아이고, 2000년도. 됐죠? 2000 너무 심하다. 2005년. 됐죠? 얘가 70cm, 비어지 저기, 100cm고 얘가 120cm예요. 맞죠? 이렇게 얘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오면서 2007년에도 똑같이 키가 커요, 안 커요? 그러면 이 차이의 증가 속도가 똑같이 커질 수 있으면 이 비례 속도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누가 하나 확 커지게 되면 얘가 증가 속도가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거 물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 안 커지고 있다, 분모가.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75에서 80 됐다는 뜻은 분모가 커지고 있는데 80이 됐다는 이유는 누구의 변화 속도가 분모의 증가의 속도보다 빠르다. 분자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임금상으로는 분모가 정규직이니까 비정규직이 분자잖아. 얘가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부터 보세요. 아이고. 자, 갑니다. 하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몇몇은 이해하시고 몇 분은 이해 못하면 이 전체가 이해를 다 못한 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수업이 올바른지는 제가 그림을 갖고 와봤어요. 자, 밑이 분모예요. 파란색이 분모예요. 노란색이 분자값입니다. 그래서 저게 25예요. 됐죠? 그럼 A가 똑같이 25가 되려면은 어떻게 된다? 지금 여기 커지고 있었죠?
기준값이 커지면 그 커진 만큼 25%라면 똑같은 비율대로 커져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 말 이해 가요? 지금 얘가 커졌잖아. 그럼 25%면 똑같이 그만큼 커져야 될 겁니다. 그럼 작아져서 안 작아졌어? 작아졌는데 25%라면 또 작아진 만큼 똑같은 비율대로 어떻게 작아지면 25%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25%.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크기인데 B가 확 컸어. 그럼 25%대 커, 작어? 크지. 이해가요? 그럼 여기는 작아질 겁니다. 맞춰보세요. 잘 보세요. 저기보다 파란색이 훨씬 더 분모값이 커졌어요. 근데 60%가 되려면 노란색의 규모의 크기가 얼만큼 될까요? 이 파란색만큼 커진 정도보다 훨씬 더 노란색이 증가 속도가 빨라야만 60% 될 겁니다. 제 말 이해 갔어요, 이제? 그럼 또,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25%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규모는 똑같아요. 그럼 똑같은 크기가 오면 되겠죠, 25%. 근데 재미난 거다. 분모가 커졌어요. 근데 70%야. 그러면 분모의 커지는 속도에 비해서 분자는 훨씬 더, 그럼 얼만큼 될까요? 아,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면 아까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머릿속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바로 풀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습. 됐죠, 여기까지? 다시 원위치 해볼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그럼 2번 맞아 틀려요? 2번이 맞죠. 3번과 4번 알 수 있어 없어요? 해볼게요. 2010년 여성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에요. 임금. X죠. 2012년에서 하락할 때만 틀려요. 2013년이 여성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평균 임금이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왜냐하면 정규직 임금분의 비정규직 임금인데 정규직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고 나왔잖아요. 부분값이 줄어든 것뿐이지 비율이 줄어든 것뿐이지 이들의 액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퀴즈 내볼게요. 자, 맞춰보세요. 이제 OX 문제입니다. 연도별, 이걸로 끝낼게요, 오늘 강의를. 그리고 질문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구급공무원 시험의 선택 과목 중 사회 선택의 수험생의 비율이다. 선택 과목 여러 개 있잖아요. 행정법, 행정학, 사회, 수학, 과학 있잖아요. 다섯 개. 그 중에서 수험생의 비율입니다. 전체 중에서 사회가 차지하는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30%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체 응시자 중에서 사회과목을 응시한 응시자의 규모가 30의 크기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30명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가로 안에 뭐가 나왔어요? 전체 수험자의 응시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풀어봅니다, 여러분. 사회 선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지금 이거는 비율 맞아요? 안 맞아요? 명수가 아니라 비율 맞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알았어요? 근데 지속적이 틀렸어요. 지속적은 한 번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예외가 있어? 없어요? 있으면 전반적이란 말을 써야 돼요. 지속적인 말 쓰면 안 됩니다. 맞죠? 자, 그럼 1번 맞아 틀려요? 틀렸죠? 2번 OX님 맞춰보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2013년 사회 선택한 수험생도 제일 많다. 전체가 100일 때 사회가 30의 크기를 갖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건 X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55예요. 그럼 제일 많다, OX. 왜요? 과반을 넘었을 때는 이 크기를 능가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전체 100이니까. 이해가요? 그냥 55%라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대수 비교는 가능해요. 제일 많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갑시다. 근데 3번. 2014년 사회 선택한 수험생은 전년보다 줄었다. 2014년 보세요. 25%죠. 근데 계속적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다. 줄었다고 말할 수, 단정할 수? 없어. 얘들 여기가 전체가 만 명인데 여기 1억 명이, 말도 안 돼. 늘어날 수 있잖아요. 자, 넘어갑시다. 4번. 2015년, 이제 4번과 5번을 잘 보도록 하세요. 4번. 2015년 사회 선택한 수험생 수는 증가하였다? 2015년. 전체 값 중에서 25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전체 값이 늘어났잖아. 근데 그 중에 35래. 그럼 전체 값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해 가요? 근데 35니까 증가한 건 맞아 틀려요. 이건 대수 비교가 가능하네요. 마지막. 이거 맞춰보세요, 이제.
2015년 전년 대비야. 전년을 기준 대비했을 때 전체 수험생의 증가 속도보다 사회 선택의 수험생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게 아까 문제와 똑같죠. 만약에 전체 부분값이 늘어난 속도와 얘가 똑같으면 25%일 거예요. 맞죠? 늘어난 만큼 늘어나게 되면. 근데 35%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부분값의 변화 속도가 더 기준값보다 빠르다는 걸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편하죠? 이제 금방 풀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연습을 하라고, 공부 방법론에서. 됐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제 다 끝났죠? 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건딱 이거예요. 공부엔 정도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요. 성실히 좋은 습관을 공부하는 사람만이 합격하더라고요. 요행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데,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어려운 거니까. 그럼 뭐예요, 합격은? 꼭 풀어낸 문제만큼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 연습 안 하고는 안 돼요. 연습을 어떻게 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법과 정치, 사회문화에 대한 안내한 팁대로 해보도록 하세요. 1년 동안. 그러면 분명히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내년에 웃는 얼굴로 우리 다시 보도록 해요. 예, 강의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